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 달에 안 간 근거로 얘기되는 뭐 깃발이 흔들린다거나 예. 뭐 그림자가 각도가 다르다는 둥 예. 사진에 별이 없다. 예. 이건 다 밝혀진 얘기거든요. 이미 이제 다 밝혀져서 그걸 아직 믿고 있다면 좀 인터넷을 그렇죠. 뒤져보고 머리를 좀 때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이미 한 10년 전에 다 좀 네. 정리가 된 얘기인데. 네. 설명해주세요. 깃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잡고 흔들었고요. 아, 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잡고 흔들었고 그 깃발 자체가 조금 빳빳한 그런 거라서 흔들어도 선다면 잠깐 이제 여진이 남는 예, 그거였어요. 손 안 댈 때는 안 움직여요. 방금. 중력이 작으니까 쉽게 처지지 않고 아, 이제 어느 정도 네. 최고로 처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달에 같이 갔는데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바람이 안 부는데 깃발이 풀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보이실 테고. 폼이 안 나지 안 나지 않냐.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들. 네. 뭔가 풀리게 보이게 하기 위한 효과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걸 보고, 네, 그걸 보고. 오히려 네.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원이 태양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림자가 여러 각도로 나온다. 네. 근데 사실 그건 지형에 따라서 네.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네. 지구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하면 비슷한 사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네. 태양 하나인데 네. 네, 지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림자가 네. 다 방향이 달라요. 지구에 간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지구가 거짓이야. 이런.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 웃기는 게 광원이 두 개면 그림자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네. 두 개가 나와야죠. 그렇죠. 두 개가 나와야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네. 정말 기초적인 얘기인데 기초적인 건데 네, 사실 믿는다는 게 참 그 사진에 별이 없는 것도 그 노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로 아마 사진 찍어보세요.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노출을 길게 해야지 나오는데. 예, 삼각대 세우고 예, 오래 해야 사람이 나오죠. 나오게 짧게 노출을 줄였는데 사진이 찍힐 리가 없죠. 별이 찍혔으면 가짜죠. 그렇죠. 오히려. 예.